제가 약 한 달 전에 꽤 괜찮은 해산물 뷔페를 리뷰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의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일했던 곳이 이렇게 됐습니다. 식당이 잘 되고 있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이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얼마 가지 못해 퀄리티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글이 유독 많더라고요. 보통 뷔페들을 보면 오픈 초기 때 퀄리티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보니 저 역시 촬영 후 이곳의 근황이 너무나 궁금했죠. 그래서 회사랑이 다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참고로 따로 연락하지 않고 가야 근황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다 판단해서 주말 오픈런을 해야 하는데 과연 무사히 촬영할 수 있을까요? 주말 오픈런 후기부터 요즘 이곳의 음식은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천호역에 위치한 선남 시월드입니다. 이곳의 오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이지만 이날이 주말이고 최근 참피디님이 리뷰하게 되면서 오픈 시간에 맞춰가면 무조건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집에서 약 9시쯤 출발해 10시 15분쯤 도착했거든요. 다행히 식당 앞에는 대기줄이 없었고 아래 대기 공간에도 한 명뿐이라서 오픈과 동시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촬영을 거절하실 수도 있기에 잠시 들어가서 얘기했는데 무사히 허락을 받아 이렇게 근황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따로 대기 등록 없이 현장 대기를 해야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약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 계단엔 대기 손님으로 가득 찼고요. 이 대기줄이 어디까지 있나 해서 잠시 나가봤는데 이야... 진짜 웨이팅이 미쳤습니다. 물론 이곳의 음식이 정말 알차고 특별함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네요. 주말에 여길 오픈과 동시에 드시고 싶다면 오픈 1시간 전에서 40분 전에는 와야 추가 대기 없이 드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픈 시간에 가까워졌고 대기 순번대로 입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한 번에 30테이블을 바로 입장시키는 게 아닌 조금씩 나눠서 안내하고 자리에 앉은 후에 음식 이용을 차분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양해를 구하고 음식을 받기 전 어떤 음식이 있나 확인해봤거든요. 이날의 구성은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와 비슷했습니다. 주말 기준 인당 28,900원인데 주꾸미 숙회를 시작으로 멍게, 낙지탕탕이, 핏불고둥, 백골뱅이, 가리비회, 문어숙회, 삶은 전복 등 알차게 골고루 있었어요. 전복도 여전히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었고 멍게는 신선하며 통통한 게 씹는 맛이 좋았습니다. 참고로 멍게는 통영 쪽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통영 거제권을 꽉 잡고 있는 섬마을 훈태님을 초빙해 맛평가를 부탁드렸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멍게 좀 자주 먹어보신 훈태님도 괜찮다고 한 걸 보니 가격이 높지 않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 백골뱅이는 특유의 단맛이 강했고 주꾸미 다리숙회는 야들야들, 주꾸미 머리는 녹진하고 고소한 게 매력적이었죠. 그리고 저번에 낙지탕탕이와 육회를 같이 먹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가리비회와 육회를 같이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이 조합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가리비회는 크게 두 부위로 나눠지는데요. 날개살이라 하는 테두리는 오독오독하고 미끈한 게 낙지탕탕이와 비슷해서 낙지탕탕이 육회에 식감이 더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리비 관자의 부드러움과 단맛이 생각보다 잘 어울려 식감뿐만 아니라 맛적으로도 괜찮은 조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산물들을 확인하고 다른 코너로 넘어가려 하는데 전에 있던 데친새우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 대신 사이즈 괜찮은 삶은 칵테일 새우, 양념 새우장으로 대체되었는데 이전에 있던 새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았습니다. 식감에서 조금 더 알찬 느낌이랄까요? 삶은 칵테일 새우는 푸석하지 않으며 탱글하니 새우맛을 즐기기 좋았고 양념 새우는 살짝 매콤한데 단맛이 의외로 세지 않고 간이 가볍게 느껴져 쉽게 물리지 않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해산물 라인업은 전과 비슷했지만 새우가 조금 더 알차졌다는 게 제가 느낀 차이점이었네요. 그리고 이번엔 회를 살펴보았는데 회는 저번에 왔던 방어가 조금 더 기름져진 채 담겨있었고 청어도 저번보다 기름이 오른 채 이렇게 세팅. 그리고 한쪽엔 뼈채 썰은 병어, 방어회와 함께 썰려있던 참치 속살까지 해서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번엔 생연어회도 있었는데 연어회는 테이블마다 제공되는 모둠회에서만 접할 수 있게 바뀐 듯 싶었네요. 그 다음으론 초밥을 살펴봤는데 일단 눈에 띈 건 연어 초밥이 실한 자태로 있었고 바다장어 초밥, 새우 초밥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처음 세팅된 초밥이 끝이 아닌 수시로 초밥이 충전되며 새로운 종류의 초밥도 세팅되곤 하는데요.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다시 확인해보니까 아주 큼지막한 호두막기를 비롯해 광어 초밥 등이 세팅되었습니다.
저는 이 광어초밥에서 광어 지느러미 초밥을 가져와 먹었는데 기름지며 씹는 맛 좋은 회와 새콤하며 적당히 달달한 밥의 조합은 뷔페 초밥보단 캐주얼 초밥, 즉 동네 판초밥집에서 먹는 그런 느낌이었죠. 밥의 양 또한 몇몇 뷔페 초밥처럼 아주 적은 양이 아닌 회의 비중과 알맞은 적당한 밥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깔끔하게 하는 판초밥집 퀄리티라 보았고요. 이런 초밥은 퀄리티적으로 좋았지만 너무 집중해서 먹다 보면 배가 금방 찰 것 같았기에 다른 해산물과 기본으로 나오는 회 위주로 먹으면서 가볍게 곁들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산물, 회, 초밥을 맛보았고 이번엔 테이보단 기본으로 나오는 모둠회를 맛볼까 해요. 제가 저번에 방문했을 당시엔 4명이 방문해서 보시는 것처럼 꽤 푸짐한 한 판이 나왔는데 2명에서 방문하니까 이 정도 양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날 구성은 연어, 광어, 농어, 숭어, 참다랑어 대뱃살이 나왔어요. 회는 화로를 당일 이른 아침에 잡은 듯 단시간 숙성한 횟감에 적당한 탄력이 있었고, 농어는 묵직함, 광어는 간장에 찍었을 때 올라오는 단맛, 숭어는 특유의 냄새가 약간 있었으나 사레단 맛이 좋았고, 참다랑어 대뱃살은 냉동된 걸 썰어주다 보니 해동되었을 때 물기가 많이 생긴다는 걸 제외하면 고소함과 부드러움으로 충분한 만족감을 줄 듯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곳의 음식을 거의 다 먹은 것 같아 선남시월드의 마무리 메뉴라고 할 수 있는 알탕을 먹으려고 나갔는데 아까 없던 메뉴가 또 있더라고요. 그건 참돔 머리튀김과 방어 가마살 튀김으로 이곳에서 다루는 횟감의 서더를 튀겨준 걸로 보였습니다. 이 튀김옷은 전분물을 얇게 묻혀 튀긴 듯 가볍게 바삭하며 기름지기보단 구수함이 있었고요. 순환율이 빠른 이곳의 특성상 살도 촉촉한 상태라서 담백하며 적당히 기름진 살코기를 즐기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튀김까지 먹고 정말 배가 불렀지만 무료로 제공되는 음료를 마신 후 이곳의 디저트라고 불리는 알탕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예전엔 알탕을 직접 세팅해주신 걸로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인지 손님이 직접 가져와 세팅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져와 끓여 먹어봤는데 그 맛은 저번과 크게 다를 것 없이 깔끔한 알탕 맛이었지만 이번엔 삼종개 반마리가 들어가 있어 게 육수의 단맛이 가볍게 있는 듯 싶었고요. 알과 이리 역시 냉동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본다면 퀄리티적으로 크게 아쉽다는 것 없이 맛있게 드실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리뷰하지 않았던 회무침도 가져와 먹었는데 이 회무침은 다른 뷔페와 달리 회가 생각보다 알차게 들어가 있고 들어가는 야채 역시 양배추 위주의 샐러드 야채라서 퀄리티적으로 괜찮았기에 이 메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선남시월드의 근황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와 비교하면 메뉴의 변화가 일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곳의 매력인 다양한 해산물과 회는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제 유튜브에 나온 이후 손님이 몰리면서 생긴 실수나 불만들도 지금은 체계화를 하며 정돈된 듯 싶었고요. 그리고 현장 대기를 해야만 하는 게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다리는 손님은 많은데 대기 등록해놓고 안 오거나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서 효율이 떨어져 다음과 같이 현장 대기를 하며 빠르게 순환시키는 듯 싶었죠. 지금 식당 이용이 1시간 30분으로 아주 넉넉한 시간은 아니지만 식사를 하며 이곳의 음식을 즐기기엔 충분하다고 보았기에 이 부분도 큰 문제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부 메뉴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곳의 메인 메뉴는 여전히 알차게 있었고 현장 대기를 해야 한다, 이게 주요 근황이 되겠네요. 그런데 요즘 쿠우쿠우와 같은 뷔페도 32,000원, 33,000원 정도 하는데 이 가격으로 이게 유지되는 게 신기해서 여쭤보니까 양질의 음식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찐 전복을 비롯한 이 정도 해산물과 기본으로 제공되는 회를 보면 이 가격은 정말 말이 안 되긴 하죠. 가격 인상은 9월 중순쯤으로 예정하고 계시며 얼마나 인상될지 현재는 알 수 없지만 디너와 주말 기준 3만원 중반 이하 정도로 오른다 가정하더라도 이 정도 구성을 무제한 즐길 수 있다면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가격이 인상하게 된다면 그 가격에 맞춰 구성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며 이번 근황 영상 리뷰는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